1m 셔틀콕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요. 이게 몇 그램 같아요? 이게 5g? 네. 이게 한 5.5g이에요. 네. 대부분 5.5g. 그러면 낱개시 몇 그램 같아 이게? 83g 에서 110g이에요 보통. 네. 이게 겉을 메고 그리 감고 보통 110g 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가볍죠. 그랬더니 배림 재밌는 건데, 우리가 이제 셔틀콕의 비밀에서 알아보면 이 깃털이 몇 개 같아요? 몇 개? 15개? 16개? 16개. 한번 세봐요. 한 번도 안 세봤죠? 16개 세봐요. 16개. 네, 이 16개인데, 이 깃털을 잘 보면, 잘 보세요. 이렇게 겹쳐있죠, 이렇게. 셔틀이 보면, 이렇게 겹쳐서 꽂혀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공기장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딱 쳤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셔틀이 이렇게 돌까요? 이렇게 돌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돌죠. 그죠? 한번 던져볼까요, 여기서? 한번 잘 봐요. 네. 눈 크게 뜨고, 봐봐요. 어때요? 일찍이 돌죠? 예. 네. 그게 여기서 보면,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죠? 네. 그러면 잘 봐요. 내가 여기서 드롭을 커트할 때, 네. 여기서 커트를 해서 딱 치면, 네.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까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까요? 내가 관점에서 보면. 아까 관점에서 보면. 내가 여기서 포인트 커트에 드롭을 딱 하면. 네. 시계 반대 방향 그대로. 그렇죠. 똑같이 돌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다가 이제 해주면 여기서 보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오히려 속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도를 높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셔틀이 빨리 공기장을 막 받으면서 내려가겠지, 이렇게. 네. 그런 묘미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게 리버스 커트를 한다고 했지, 리버스 커트. 그러면 이렇게 커트하면 셔틀이 이렇게 돌까요? 커트하는 순간, 커트하고 나서, 리버스 커트하고 나서 셔틀이 딱 날아가면 같은 방향으로 돌까요? 반대 방향으로 돌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지 않을까요? 아니, 반대로 돌아요. 여기서 커트를 하면 셔틀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반대로 돌아요. 이쪽에서 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돌지 않고 그냥 쭉 가죠, 이렇게. 가다가 어디서 떨어지냐면 이 셔틀이 넘어오는 거의 대부분이 샤틀이 넘어올 때쯤 되면 이게 커트를 적당히 걸면 반대로 풀려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뭐 커트가 많이 걸리면 그때까지 쭉 가겠죠, 그죠? 그래서 샤틀이 어떻게 보면 돼요? 더 빠르게 팍 직진할 수가 있어요. 왜? 공기장을 덜 받으니까. 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에서 무서운 킥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호날두가 하는 킥. 네. 무회전 킥. 쉽게 얘기하면 무회전 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잡이 커트를 제대로 걸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무회전이 돼서 쭉 가겠지. 아, 왼손잡이? 네, 네, 왼손잡이 하면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맨 마지막에 힘을 딱 어떻게 풀리면서 공기장을 바깥에서 반대로 풀리겠죠. 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커트는 속도를 오히려 높여주고, 네. 이쪽 커트는 어떻게 돼요? 속도를 반대로 돌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무회전에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커트가 걸리면 또 조금 더 반대로 오히려 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적당히 커트하는 성질을 이용하면 셔틀이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빠르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개인에 맞아서 그걸 잘 컨트롤 하시면 좋겠죠. 한번 내가 보여줄까요? 근데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네, 이거. 그렇지. 네. 자, 이리 와봐요. 들어보면 잘 봐봐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한방 같은 방향으로 돌죠? 네. 내가 커트 하나 정면으로 쳐볼게요. 정면으로. 그죠? 네. 자, 이제 커트 해볼게요. 그죠? 속도가 좀 빨라지죠? 네. 그럼 내가 패스트 커트 해볼게요. 빠르게. 어때요? 더 빨라지죠? 네, 더 빨라지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더 빨라지는 이런 성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그죠?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다. 날아가는 거. 카메라에 일단 저건 잘 안 잡히니까 한번 이제 본인이 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냥 정면, 정상적으로 쳐볼게요. 똑같이 시계 반대방으로 돌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원래 그냥 커트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겠죠? 여기 치는 거 마찬가지니까. 이제 리버스 커트 해볼게요. 어때요? 처음에 잠깐. 그렇죠. 처음에 잠깐 네트 근처에 갈 때까지는 샤틀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그렇지, 안 돌죠? 무회전으로 가죠, 그죠? 한번 조금 더 걸어볼게요. 어때요? 이번에 좀 더 갔죠? 네. 좀 더 가서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회전으로 갈 때는 빠르게 갔다가 마지막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질을 이용할 수, 이용하면 네. 되게 또 재밌는 드롭이 되는 거예요. 보여? 딱 저희 네트 쪽 진행할 때 회전이 네. 없다가 그렇지. 가까이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회전이 무회전 갔다가 여기서 넘어가면서 셔틀이 풀려서 반대로 돌죠. 그죠? 네. 그러면 왼손잡이가 제대로 커트를 건다든지 아니면 왼손잡이가 제대로 때리면 오른손잡이보다 셔틀이 빠르게 갈까요? 느리게 갈까요? 빠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이 오른손잡이보다 이 셔틀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파워가 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예요. 이해됐어요? 저 오늘 셔틀의 비밀에서 알아봤어요. 재밌어요? 저는 이제 왼손잡이로. 왼손잡이로? 아, 좋은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양손으로 해봐요. 오른쪽으로 오면 포인트 하고 왼쪽으로 오면 포인트 또 하고. 자, 좋았어요?